이제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가 됐어요. 네. 정말 많이들 이제 쓰시는데 그 MIT의 그 랩에서 TTT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. TTT에서 그 Things That Think, 생각하는 사물들. 스마트폰을 쓰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그거를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부착하는 거, wearable device라고 해서 몸에 부착을 해서 이제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, 우리의 오감을 다 인지해 주는 그런 기기들이 있어요. 첫 번째 그림이 악수를 하잖아요. 악수하는 순간 내 명암과 상대 명암이 교환이 돼요. 금방. 아, 누구시군요. 그리고, 두 번째, 오른쪽에 보면 신발 보이세요? 네. 신발이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신발이에요. 저 신발을 신고 걷거나 뛰면 나의 심장 박동수부터 거리, 만보기 기능을 다 해주거든요. 저런 신발이 남아있고요. 그리고 이제, 왼쪽에 보면 구글 안경. 구글 안경은 다들 들어보셨죠? 구글 안경이라는 거가 바로 안경 안에 컴퓨터가 장치되어 있는 거예요. 저는 저거가 참 요긴하게 쓰는데 제가 제일 요긴하게 쓸 것 같은 거는 요리법. 스마트폰 보고 요즘 다 요리하시잖아요.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. 근데 눈앞에 딱 요리법이 있으면 요리하면서 얼마나 편하겠어요. 그죠? 그리고 제가 최근에 킹스맨이라는 요 지금도 상영하고 있는 멋진 영화가 있어요. 현대판 007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요. 그야말로 아날로그식의 옛날 무기서부터 최첨단 무기가 다 총동원이 돼요. 네. 한번 보세요.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. 종이도 없고 컴퓨터도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 갑자기 안경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. 안경을 쓰는 순간 화면에 회의 자료가 다 뜨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구글 안경의 그 선호도에서 1순위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. 길치. 방향감각 없는 사람들한테는 최고라는 거죠. 저 안경 쓰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리가 없는 거예요. 내비게이션 기능이 그렇게 인기랍니다.